마지막으로 퀘스트에서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 로보틱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드리는 내용 중에는 출시된 제품도 있고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제품도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 컨셉으로 나온 로봇 핸드입니다. 각각의 손가락 마디마디를 압축 공기로 제어를 하면서 사람의 손의 형태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련하여서 동영상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동영상 잘 보셨나요? 네, 해당 바이오닉 핸즈는 이 안에 각각의 이제 공압 실린더를 가지고 있고요. 이 공압 실린더를 피에조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정밀 제어를 통해서 네, 사람의 손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닉 소프트 암입니다. 네, 소프트 핸드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마디마디마다 액추에이터가 있고요. 피에조 기술로 제어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 자유도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로봇이 6자유도 또는 7자유도를 갖는 것에 비하면 더 높은 자유도를 가지는 것을 통해서 더 좁은 공간에서 더욱 다양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바이닉 소프트 암도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동영상 잘 보셨나요? 네. 동영상 보신 것처럼 이 바이오니소프트 암에는 다양한 표준 그리퍼를 설치해서 핸들링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네, 그리퍼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이 그리퍼 같은 경우는 아직 정식 출시가 된 제품이 아닌데, 네, 공압을 통해서 그립하면서 이런 비정형의 모양을 가진 과일도 부드럽게 잡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식 출시된 DHEF라는 제품이었고요. 카멜레온이 먹이를 포착하는 것에서 영감을 얻은 카멜레온 그리퍼라고도 불립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소프트한 재질로 있어서 다양한 물체를 플렉시블하게 집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DHAS라고 하는 이 그리퍼. 이 그리퍼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플렉시블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집을 수 있는 그리퍼입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한 웨비나 컨텐츠를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